저기 상어가 보이네. 아, 여러분, 저기 제가 하나, 뭐, 버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저장을 할게요, 여기서. 이게, 상어한테, 만약에 물속에서 죽을 경우, 아, 이거 비행기는 털었고요, 예전에. 물속에서 죽을 경우, 피도 낮으니까 한번 해보자. 물속에서 죽을 경우, 다시 로딩을 하면 바닷속이 다 보이게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어를 계속 무작위로 때려볼게요. 이 강철 도끼가 더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어 잡는 연습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대 맞고요. 지금 6대 때렸는데 상어를 7대 때렸고요. 상어가 저를 공격해줘야 되는데 제가 상어가 저를 쫓는 게 아니고 제가 오 뭐야? 아웃방이네? 제가 상어를 쫓는 게 상어가 저를 쫓는 게 아니고 제가 상어를 쫓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돼버렸네. 그다음에 이 상어는 그물 속에서는 뗏목에 이제 올릴 수 없어요. 상어 고기를 아주 물 속에서 이렇게 상어 고기를 잘라 주신 다음에 잠시만 이 생선은 뭐지? 아 먹고 생선을 물속 상어를 잡으시면 생선을 물속에서 잡은 후에 이제 상어 고기 조각들을 주운 다음에 이렇게 인벤토리에 가져오시면 되게 편리해요. 저 상어 고기 보관소에 보관해두고요. 상어를 아 제가 일부러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버렸네요. 그렇다면 제가 상어 잡는 게 이제 더 좋아졌어요. 아, 저달달 스킬이 늘었어요. 상어 잡는 스킬이 잠시만 여기 혹시 보니까 저장을 하고. 근데 그 이게 철도끼가 돌도끼보단 더 좋네요. 상어 9방 때렸는데 돌도끼는 14방 정도 때려야 이제 그 뭐냐 상어가 죽습니다. 하면 지금 제가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여기에 배가 침몰되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상어 또 나타났다. 어딨냐? 나랑 싸우자 상어야. 저 왠지 상어 잡는 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서웠는데 되게 재밌어졌어요. 내가 너를 쫓아가 주지. 지금 뗏목에서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상어가 올라오네. 한대더 때리고 더 일로 와봐. 아 상어 잡기 근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막 몬스터 헌터 같네. 상어 어딨어 얘? 오 한번 물렸다. 어차피 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어 여기 깊은 물인데? 죽어. 아, 상어가 도망가네요? 아, 뗏목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저 상어는 냅두고요. 제가 상어 잡는다고 자꾸 안 죽어요. 다음에 상어 만나면 죽어야겠다. 이제 버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제가 이상한 짓을 하네요. 배가 어디 있을 건데, 여기에. 이게 되게 희미하게 보여요. 배가 바닷속에 있으면. 잠시만, 어느 게내 섬이지? 저건가? 몰라요. 제 섬이 뭔지 까먹었어요. 뭐야, 이거 삐삐거리는 거. 체력이 없다 하네. 아, 잘 됐다. 바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이게 근데 죽으면 다시 세이브 파일을 로딩할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이상하게 안 보이네, 배가. 그냥 바닷속에 숨 막혀서 죽어볼까요? 그것도 옵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죽어볼게요. 어차피 제 집섬도 잃어버렸으니까. 바닷속으로. 되게 아 날이 어두워지네요. 바다가 어두워지는 거 보니 빛도 잘안 들어오고. 얘는 근데 얘 라이언 피쉬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제가 멍게도 찾았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저는 죽으려고 하니까 가까이 가도 상관없고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죽어라, 주인공. 바닷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안 죽어? 도끼 들고 죽어야지. 아, 죽어버렸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바닷속에서 죽은 다음에 메인 메뉴로 돌아와서 그 저장한 게임을 부르면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버그가 생기는데 바닷속에 이제 뭐가 있는지 볼수 있어요. 지금 밑에 보면 이게 비행기가 보이죠? 형체가. 그다음에 뭐 저쪽으로 간다면 배가 보이고요. 배 형체가 보이죠?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거품이, 여러분들도 거품이 없어지면 이렇게 하셔서 뭐 침몰한 배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을 투자해서, 저 멀리 배 침몰한 거 하나 보이네요.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직접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바닷속에서 계속 죽으신 다음에 배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기 제 앞에 배 형체가 잠깐 보이는데, 오, 여기 배 하나 더 있네요? 오, 상어 있다, 근데, 문제는. 상어 형체도 보이죠? 잠시만요. 상어, 아이템, 괜찮아. 상어 씹어버리고, 그냥, 배 안으로, 배로 가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빨리빨리 뒤져야 되는데. 앤티바이오틱 찾았고, 락커, 랜턴, 플레어, 캐비넷에는 엔진, 다음에 다 수색했고요. 빨리 위로 나간 다음에, 오! 상어가 공격해버렸는데 깜짝이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박스가 하나, 아, 삐삐거려. 아, 체력이 없다 나오네. 뒤에, 저거 얻어야 돼. 산소통. 산소통도 얻었고, 이 정도, 아, 저배 하나 더 뒤져야 되는데. 체력이 없어서, 아, 죽어버렸네. 야, 이게, 그래서 체력이, 하여튼, 버그를 보여드리긴 보여드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침몰한 배를 찾으실 수, 이, 안 보이신다면, 또 죽었으니까, 바다가 안 보이네? 연속으로는 안 되나 봐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보여드렸고, 다음화에 제가 저번에, 갔던 곳에서, 배를 다시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상하네. 하여튼 간에 뭐라 해야 되나? 저는 멀리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많이 녹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 세이브 에디트해서 체력을 회복시켜야겠어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분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터 보트를 만드는 그날까지 한번 스트랜디드 딥을 해볼 거예요.